태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기가 막히네. 누가 죽여. 머리야. 이런 데가 있어? 근데 이거 뭐하러 덮었니, 기린인데? 내가 덮은 거 아니에요. 내가 덮었니, 기린인데 그거 뭐하러 덮었니? 내가 덮은 거 아니에요. 선인장일 수도 있어, 선인장. 홍학일 수도 있잖아, 홍학. 아니, 가을에 만난 전 여친. 가을에 만난 전 여친. 전 여친이니? 아니, 아니. 전 여친 피규어야? 아니, 전 여친 피규어가 어딨어요? 피규어를 전 여친 피규어가 어딨어요? 어. 오, 무섭다, 전 여친 피규어. 근데 죄송한데, 광수 형 뒷머리 좀 잘라주면 안 돼요? 아, 지금 맥가이버. 광수 형 뒷머리 좀 잘라주면 안 돼요? 아, 지금 맥가이버 그거 찍거든요. 맥가이버, 맥가이버. 저 머리가 진짜 멋있는 머리인데, 진짜. 야, 이거 진짜 요즘 아이돌들 많이 하는 머리야. GD, 그 다음에 흥민호, 백현, 그 다음에 광수. 잘라. 아, 이게 아니라 약간 김병지 선수 스타일이어가지고. 김병지 선수 스타일이어가지고. 하석주 전성기 때. 어, 진짜. 김주성, 김주성. 김주성 기때. 이덕진, 이덕진. 아니요, 다른 느낌이에요. 야, 얼굴도 좀 니가 좀 닮았다. 자, 여러분. 모두 가을과 관련된 추억의 물건들 잘 챙겨오셨나요? 네. 네. 자, 오늘은 단풍이 드는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맞이 추억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주신 추억 물건을 감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해요, 추억을. 감정? 와. 한 분씩 가지고 온 추억 물건과 사연을 소개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소개한 추억 물건의 감정가를 냉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7명의 멤버들이 매긴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 나머지 감정가 평균값으로 정하겠습니다. 와, 근데 추억을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네요. 맞아요. 나는 충분히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아, 나는 니 건 벌써 마음속으로 지금 써놨는데. 얼마인데요? 한 300원 정도 하죠. 한 300원 정도 하죠. 내 추억이 300원. 자,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제가 할까요? 아, 세찬이. 저는 진짜 오늘 주제랑 좀 이거 뭐야? 잘 맞는 것 같아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 이달의 연기상. 네. 오. 2008년 10월 28일. 오, 가을이네, 가을이야. 요 때가 언제냐면 한참 이제 제1의 전성기. 웅이 아버지 때. 오, 웅이 아버지. 아. 이리오슈 냉크모슈 했을 때 많은 팬들이 왔던 그 시절 때 요 상을 받습니다. 이 당시 그 담당 PD님이 누구셨어요? 이때가 아마 어, 이거 기억 못하면은 뭐야? 기억을 못해? 갑자기 뭐야? 아니, 제약팀 기억 못해? 4, 잠깐만. 5. 자, 5, 4, 3. 아! 아, 지금 그래. 어, 다행이다. 남승용 지금 본부장님이. 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2008년 10월 28일 날. 와, 진짜 해, 전화?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제 추억인데. 아, 맞아, 이거는. 아니, 그때 누군가 날 줬잖아요. 왜냐면, 가장 추억일 수 있으니까, 추억이. 야, 남승용 본부장 진짜 맞나? 남승용 본부장 저때 연출. 아이고, 제가 드리니 연결이 전화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드리니 연결이 전화하셨어요. 아, 저기. 본부장님, 저 유재석이에요. 촬영 중이에요, 아, 지금. 그래요? 아, 그래, 알았어. 어, 되게 착한 척 하신다. 되게 착한 척 하신다. 갑자기 되게 사람 좋은! 갑자기 되게 사람 좋은 웃음을! 제가 딱딱하다가 갑자기 웃어. 되게 부드러워 보이시죠? 부장님도 네. 어, 방송 출연 경력이 있으시고. 아, 그죠, 그죠, 그죠. 특히 조금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 아, 그래요? 저기 본부장님. 잘 지내시죠? 아, 지금 방송이야? 아, 예, 예, 방송입니다. 아, 네. 어쩐지 좋네. 아, 네. 어쩐지 좋네. 방송 출연 경험이 많으세요. 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기 본부장님, 저희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이. 이거 좀 2008년 10월에 혹시 저 우차사 연출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웅이 아버지는 제가 연출했습니다. 이달의 연기상도 지금 이게 주신 거 기억하세요 혹시요? 아, 이달의 연기상은 그게 무슨 대단한 상은 아니고요. 대단한 상은 아니고요. 무슨 거였네. 개그맨들 그냥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라고. 아. 네, 그냥 이렇게 조금 격려하는 그런
정도지 뭐 대단한 상은 아니죠. 그러면 아 이게 약간 마니또 형식인 거 다 준 거 보다 다 주는 거 돌아가면서 반장하는 느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수고하세요. 아, 오 사실이었네. 그나마 와 진짜 미안하다 의심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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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때 추억이 진실이다라는 것만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가는 체육관은 22,250원. 자 지호. 저는 제가 이렇게 말 주변이 많이 없어서 저는 런닝맨이랑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근데 그걸 여기서 꺼내놓겠다고요? 어렸을 때 추억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구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래서 봉숭아꽃을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서 꺾고 오신 급하게 저 동네에서 꺾으려고 그랬는데 아 동네에서 그 도둑이 넣었구나 동네에서 그 도둑이 넣었구나 아니야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마트에 가서 조화를 샀어요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 저희도 어렸을 때 네, 할머니가 할머니가 네. 이거 그 백반 빻아가지고 그리고 첫눈 올 때까지 남아 그래 맞아 첫사랑 첫사랑 거짓말이에요 몇 번이나 이만큼이 남았을때도 절대 안 이러죠 절대 재석이 형이 나이트 갔는데 봉숭아 물 드리고 10개 다 발가락까지 20개 해가지고 10개 다 발가락까지 20개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제 저희 봉숭아물 이제 드려주고 남은 걸로 아빠 여기 애기 손가락 하나 새끼 어머니가. 손가락 하나 어머니가 드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에 조금씩 남잖아요. 그럼 아빠 코 파시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코크나시는 줄 알고 맨날 소리를 지르는 거 내가 왜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코피인 줄 알고 집이 약간 시트콤이야. 아, 전섭입니다. 아, 전섭이.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약간 뭐라 그래야겠다. 저 여자들은 한 번쯤 있을 법한. 아니, 죄송한데요. 그 봉숭아 물까지는 알겠고요. 그거를 인해서 남자가 생겼다든지 뭔가 어떤 추억이 그 사랑의 추억이 연결돼 있나요? 제가 사랑의 추억이 있고 이뤄졌으면 여기 없겠죠. 어디 있어요? 뭐 누구 한 남자의 뭐 아내가 되어서 아 그래도 뭐 일어났었잖아요. 그 뭘 상관이야? 아 결혼해도 뭐 연인면 한 분도 있지. 아니 남자 만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야 너 얼굴 빨개졌다 지금. 아니 지효 씨 하세요. 후반에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너무 쉽게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냥 빼고 이런 걸. 와 누나도 진짜 애 많이 쓴다. 갑자기 세대를 논하네. 아까 전에 그런 추억보다 어렸을 때 이런 걸 해서 첫눈이 올 때까지 지켰었던 그 마음이 그래서 저는 어저께 봉숭아물을 드렸습니다. 그치. 첫눈이 언제 올까요? 안 드렸어요. 봉숭아 찾아야지 없더라고요. 알았어요. 오케이. 이거 마트 가서 샀어요 제가. 이래야지 송지효지. 이래야 송지효야. 그리고 이거 나왔어요. 지효가 이거 한번 많이 멋들어요. 저의 추억을 뭐예요? 네. 범수야 뭐하니? 아니요 저. 범수야 뭐하냐고? 네? 아니요. 뭐. 기린 이름 쓰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린 이름 쓰고 있었어요. 이게 단비 여자야? 옛날에. 기린한테 이름을 붙여줘. 단비라고. 갑자기 이름을 붙여줘. 아니, 시간 좀. 아, 일단 들어.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일단. 방금 썼어요. 방금. 아 오케이. 일단은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게 12년 정도 된 거예요.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런 속설 아세요? 길을 가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우연히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맞아. 첫사랑 이루어진 거. 제가 걸어가다가 코트 모자에 딱 얘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 대학 갈 징조다. 근데 그거 하고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냥 갔어요. 와 대박이다. 네. 소원을 대학 가는 걸 그렸구나. 소민 씨, 저 똥차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잉크해야죠. 똥차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잉크해야죠. 저런 게 되게 많아요, 소민 님. 근데? 얘 이걸로만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되게 바빠요. 이 약간 이상한 미신 같은 거에 되게 바빠요. 오빠 잉크하세요. 똥차예요. 아, 똥차. 똥차 보고 윙크를 한 세 번인가 하더라고, 계속. 아니, 두 대 보니까 두 번을 하더라고, 진짜. 우리한테도 막 하라고. 기사님 보고 하면 더.
배로 증가해요, 운이. 아~ 내 기운. 공짜 기사네. 네. 사람들 네, 이거랑. 아니, 사실 저런 거는 진짜. 네. 진짜 추억이네. 저런 거 사실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을쯤에 썼던 일기장이에요. 아직도 갖고 있어?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뭐 있어? 이거 진짜. 아, 이 진짜. 어, 야, 샛별이에게 썼네? 아니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 샛별아, 안녕? 나 소민이야. 너 운동회 끝나고 전학 간다면서 너무 섭섭하다. 샛별아, 너 전학 가지 말고 능국국민학교 계속 같이 다니면 안 돼? 친구 중 가장 친한 친구는 샛별이 너밖에 없어. 네가 귀엽다. 전학 가더라도 우리 둘 잊지 말고 영원한 능국국민학교 친구하자, 샛별아. 샛별아, 잘 있어, 안녕. 오는 길이 야. 이게 3학년 때 쓴 거잖아. 아, 나 지금 뭉클했어요. 샛별이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유, 그래? 네. 또 그때 추억이지, 또 그때의 추억이지. 아니, 근데 일기장에 왜 편지를 써요? 아, 저는 새로운 형식의 일기장.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지금 듣고 보니까 약간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이거? 약간 보여주기식 아니에요? 형, 너 이거 일부 샛별이는 없었던 일이었어. 샛별이 기억나요? 야, 순서를 고시를 삐뚤빼뚤? 아, 잠깐만! 이거 어제 저녁에 편지! 어제 저녁에 쓴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왼손을! 너가 왼손으로 어제 저녁에 썼지? 너! 허드 인물을 샛별이란 사람을! 어? 아니, 노트가 되게 깨끗해! 아니에요! 밖에 가져나가서 얘네가 정상은 아니야, 사실. 사실 전소민이 이렇게 쓰니까 안 이상해! 이거 보세요! 잠깐만, 나의 상상! 제목이야! 나는 나만의 나만이 생각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은행잎은 반은 빨간색, 반은 노랑색이었으면 좋겠고. 딱 가을이네, 딱 가을이야. 단풍잎은 반은 파란색, 반은 하늘색이었으면 좋겠다. 야, 너무 괜찮다. 논밭은 일곱 빛깔 무지개색, 일곱 빛깔 무지개색, 무지개가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입니다, 아이. 국민학생이니까, 국민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네. 초삼, 초삼. 야, 국민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귀엽네, 귀엽네. 잠자리는 녹색, 파란색,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지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가만히 들어볼게요. 네. 가만히 들어볼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얘 추억 속에 빠지네. 소민이 답다. 소민이 답게 너는 일기장. 너무 귀엽지 않아? 애가 저런 생각을 한다는 좋아요. 게. 좋아요. 아니, 너무 귀여워요. 괜찮은데? 야, 개구리가 여기 이때부터 개구리가 나오네. 있네. 여기 제목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눈깔 사탕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구리. 무지개 연못가 가수, 비 오는 날이면 개굴개굴 노래. 완전 그냥 맑음. 근데 날씨가 다 맑음이네? 근데 원래 일기는. 날씨가 다 맑음이네? 근데 원래 일기는 맑아야 돼. 형, 일기는 몰아 써야 되니까 맑아야 되지. 아니, 날씨가. 몰아 썼구나, 몰아 썼구나. 아니, 날씨가 한 두 달을 맑음이에요. 다 맑음. LA네요, LA. LA 썼나 보네. 유학 생활을 했나 보네, 국민학교 때. LA, 능곡 LA. 능곡 LA. 아, 저 한 가지 추억을 더. 있어요. 아, 더 있어. 하나 더 빨리 네. 소개해. 네. 휴지예요, 휴지. 어? 이게 보면 이제 좀 쪼글쪼글한데 제가. 커피숍 그거예요, 커피숍 네. 휴지. 네. 모자이크 처리 해주실 거죠? 2010년 11월 30일 눈물의 휴지. 제일 아, 때문에. 네. 헤어질 때? 제가 이때 이제. 이별할 때? 네. 그걸 또 손바 이런 거 간직해. 야, 이거를 지금 TV로 보고 계실 분은 얼마나 무섭겠냐.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벌벌 떨고 있지. 그만 제발 그만. 남자 생각 진짜 무서워. 야, 저거 근데 써가지고 간직하는 게 대박이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소민아. 전소민 씨의 감정가는 39,250원. 자, 드디어 담비 양이 올라옵니다. 가야죠. 전 담비를 데려왔어요. 담비가 누구죠? 예? 담비가 누구죠? 담비가 누구야? 3분 전에 이름 지은 담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담비입니다. 목이 꺾였어. 아우, 야, 아이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광수형, 아, 광수형 지금 머리를 자른 게 지금 기린 보고 지금 잘랐구나, 지금. 뒷머리 기른 게. 아니, 기린이 무슨 상관이야. 담비랑 같은 미용실. 뭐랑 상관없어. 아니, 아니, 다른 미용실이에요. 갈기야, 갈기? 갈기야. 사실, 이 기린 인형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러닝맨 안에서 최석이 형이 기린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고 처음으로 받은 기린 인형이에요. 아, 이게? 예. 근데 가을에 받았어요? 예? 예. 예? 예. 가을쯤이었어요. 증명할 수 있는 가을쯤이었습니다. 그걸 증명 어떻게 증명을? 가을쯤이었어요. 근데 왜 담비가 됐어요?
담비는 그녀의 이름이야? 아니 아니요. 담비 씨는 몇 년 13년 얼마나 사겠어요? 그러니까 담비 씨는 몇 년 사겠어요? 담비 씨가 아니라 제가 13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였습니다. 13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였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약간 이상한데. 갑자기 아 이상하게 트네. 진짜요? 네, 정말입니다. 담비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담백하게 담백하게. 담백하게요. 예. 네.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수형 더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그 강아지 얘기 따로고 그냥 그쵸? 이거는 아, 그 강아지 얘기는 언제 들어? 아 이거 그냥 사담이에요. 강아지 얘기는 사담이에요. 강아지 얘기 왜 했나요? 강아지 얘기를 왜 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했어요. 자 지금 저는 전 정했어요. 아니요 전 정했습니다. 담비야 야 이거는 잘 지내라. 자 난 널 아직도 정했습니다. 잊지 못했어. 자 하나 이 인형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지금의 나를 잊게 해준 인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광수 씨의 감정과도 2원. 자, 오늘은 가을맞이 추억여행 레이스로 오늘은 단체 팀전이고요. 단체전이요? 미션에 실패할 때마다 단체 여행 경비를 뺏겠습니다. 미션에 실패할 때마다 단체 여행 경비를 뺏겠습니다. 결국 많이 적어, 우리 그냥 집안 싸움 했네, 집안 싸움 했어. 아유, 응급실 할 때 5만 원 적어야지. 그러길래 형 좋은 추억 갖고 왔어야죠. 아 집안 싸움 했네. 아. 자, 기본 제공되는 여행 경비 외에 추가 경비가 필요할 경우에 감정가가 매겨진 여러분의 물건들을 추억 전당포에 맡기시면 정해진 가격만큼 대출해 드릴 거고요. 단, 여행이 종료되었을 때 자신의 추억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멤버는 가을 여행 마지막 코스 물폭탄 폭포 체험을 하게 되니 신중한 대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출을 아니면 이 물건을 맡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추억 물건은 오늘 레이스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담비 계속.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다니라고요? 물폭탄! 아, 정말. 저 가운데 저거 뭐야? 야, 이게 뭐 마지막 찬스가 한 거 있네. 뭐가 또 있네. 뭐가 또 있는데, 형님? 저게 뭐야? 재석이 형 거 뭐였지? 청자켓. 야, 이게 뭐 마지막 찬스가 한 거 있네. 아니, 이걸 어떻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 담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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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집에 가면 쳐다보면서 저거. 제발! 아니, 왜 이러고. 이 자식! 외면하고 있어, 오빠를 봐봐, 담비가. 외면한 게 아니야. 봐봐. 자, 여러분 추억 물건이 지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요. 나의 추억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뭡니까? 최종 미션 추억이 돌아왔다 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억 전동포에 맡겨진 물건은 총 6개로 흔들다리 아래에 걸려 있는데요. 물건을 맡긴 멤버 중 대표 1인을 뽑아서 와. 다리를 걷는 동안 떨어지지 않고 걸려있는 물건을 되찾아 오시면 성공입니다. 도전 기회 딱 한 번이고요. 어쨌든 회수된 만큼 연동돼 있는 사람들 아시죠? 이분들이 물폭탄을 맞고 아닌 분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김총쿵! 야, 누구 할지 어떻게 해요? 김국이 형이 해야지, 누가 해? 김국이야. 아니, 올라간 김에 다 가져와야 되는 거 그럼. 야, 근데 이게... 와, 이거 진짜 못 이거 되게 흔들려. 와, 이거 어떻게 해? 와, 이거 진짜 못 이거 되게 흔들려. 와, 이거 어떻게 해? 준비! 시작! 아... 와 이거 와 이거 이게 그래도 한 2.5에서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와 엄청 도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종국아 공을 던져 밖으로.
야, 리스펙 석진형 살았어. 니들이 이거 어떻게 어디다 넣냐 이거. 팬티에 꼬마 형 팬티. 아직 아래다 다 넣어 형님. 오케이, 야 내 것까지 왔다 내 것까지. 야 종국아 내 옷은 네가 입어. 형, 형 입으시면 됩니다. 입으시면 돼요. 형 웃지 마요. 왜 웃어요? 형 웃지 마요. 왜 웃어요? 형. 와 지나간다. 형, 형 잠깐만. 형 올려야지. 형 진짜 그러지 마. 야, 야, 야. 야. 나중에 뭘 해줄 거야. 나중에 뭘 해줄 거야. 국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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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좋네. 뿅 리스펙. 뿅 리스펙. 제발 제발 오케이. 뿅 리스펙. 뿅 리스펙. 제발 제발 진짜 오케이. 애교생이었네. 뿅 리스펙. 뿅 리스펙. 멋있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영광입니다 제 옷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간다. 영광입니다. 자 뚱냥극. 자 뚱냥극.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야. 지나갈 수 없는 게 이건 필수야 이건 필수야. 이건 필수야. 아니 이게 된다고? 말이 안 돼. 코쿤캅. 누가 하면 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형 담비는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담비는 무드를 위해서 희생을. 형 담비는 그냥 가야 돼. 나 다른 사람이 올라왔으면 기대도 안 했어. 형이니까 목청이 터져라. 정국씨 응원하겠습니다. 담비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담비는 살았어요. 정국씨 형 국정아 형 그러지 마요. 형 형 시도라도 해봐. 야 시도라도 해봐. 야 시도라도 해보라고요. 국정아 아, 잠깐만 야 국정아. 와 이걸 먼저 하고. 아 이걸 먼저 하고. 오빠 고마워요. 담수야 화냈냐? 아니 안 돼요 형. 설마 형한테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단비를 아. 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단비를 아. 형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국이 형 그러다 진짜 다 떨어질 수 있어. 그냥 지나가세요. 형 시도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9012 9012. 야 이거 와 무겁네. 진짜 기름 구하시면은 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았어. 어 뭐 야 이게 와 와, 종국 씨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역시 김종국 형, 역시 김종국. 이거 힘들긴 하겠다. 야, 담비 때문에 이게 다 꼬였다. 담비 때문에 다 꼬였어. 뭐 담비 때문에 아니. 오빠 버려요. 담비 던져요. 김종국은 들어라. 담비를 버려라. 담비를 버려라. 아, 저 어깨다가 던져서. 오! 오, 형! 좋아한다. 두두야! 어, 너무 섹시해! 아! 어, 너무 섹시해! 아! 아!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야! 참비! 안 돼, 설마! 제발! 야, 너는 왜 저 큰 걸 가져와가지고 난리야? 내 감정 소중한데 어떡해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한 거겠지. 다음 칸에 꽂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다 왔어, 다 왔어. 오, 어, 뒤로 갔어? 오, 어, 뒤로 갔어? 아니,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만, 앞에 놓으면 돼요, 앞에 놓으면 돼요. 아니 앞에 놓으시면 되는데. 놓으면 돼요. 아유 아유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종국 씨 앞에 놓으면 돼요. 아니야 종국 씨 앞에 놓으면 돼요. 그냥 형 아니 앞에 놓으면 돼요. 악어 악어 악어. 종국 씨 뒤로. 종국이 형 청자켓 때문에 오디오가 답답하다 그러니까. 아 청자켓이 오디오가 답답해? 아 방송 중요하지. 아니 종국 씨 뒤로. 아, 아니 종국 씨 뒤로. 형 기린한테 입혀. 뒤에 놓으면 돼. 담비한테 입혀. 어떻게 되는 거야 청자켓 재석이 형이잖아. 미치겠다. 저거 둘 다 우리 둘이야. 야 제발. 야. 미치겠네, 미치겠네. 형, 형씨, 형씨 들어와봐요. 형씨, 예. 다 왔잖아요. 아니, 그래, 걔한테 까. 저거 하나 되게 세련져 보여. 아, 그러면은, 형씨, 예. 가위바위보 딱 한번 해서. 아, 저랑요? 예, 네, 진짜 딱. 아, 그래요?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합시다, 진짜. 진짜? 가위바위보로. 좋아요. 야. 셋이? 셋이? 셋이에요? 셋이요? 아니야, 종국아! 셋이면 네가 불리하지. 여기 두 명이고 너 하나니까. 아니 그리고 잠깐만 언제부터 이렇게 김종국의 수호천사야? 아 형 진짜 아 진짜 아 형 왜 이래? 진짜 찔렸어. 아 진짜 아 형 왜 이래? 진짜 찔렸어. 좀 찔렸어요. 김종국 김종국 네 명을 합시다. 내가 김종국 시켜놨게. 알았어요. 이 중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정하기로. 오케이 좋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의미가 없었다, 의미가 없었어. 아이고. 아! 아니 그렇게 왜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폭탄 벌칙은 유석 씨와 이광수 씨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 정말. 야, 날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추워졌어요. 해 떨어진다.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어. 자, 이렇게 해서 담비를 못 구한 이광수 씨와 유석 씨 물대포 한 방. 청자켓 물대포 한 방. 두 방이야? 해서 두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아, 둘 중 하나라도. 맞고, 그러면 맞고 바로 옆으로 옮기면 되네요? 그냥 맞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으로 걸어가야 돼. 저희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으로 갈 테니까. 네, 좋아요. 자연스럽게.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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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자, 하나, 둘, 셋! 광수봐! 야, 얜 또 그 사진 찍는다. 와, 야, 죽었나? 두번 들어온다. 진짜, 계속 이 형이 짜증나. 원하는 중간.